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1차 경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들 간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강기정 양향자 후보는 이용섭 후보가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용섭 후보 측은 흑색 선전과 비방을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 나선 강기정 양향자 후보가 이용섭 후보 측이 시구 의원 예비 후보들에게 지지 선언을 강요하고 있다며 구태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 같은 줄세우기는 공천을 무기로 자행된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불공정 선거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들은 또 이용섭 후보에게 불법 유출된 당원 명부를 즉각 회수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중앙당에 요구했습니다. 다시 또 그 명부로 똑같은 문자를 보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용섭 후보 측은 누구나 정치적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것이라며 줄세우기 표현은 자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최근 시중에 돌고 있는 청와대 사진은 가짜 뉴스라며 시민의 눈을 가리는 흑색 비방 선거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강압이나 폭력이나 이게 있을 수 있겠어요? 줄세우기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입지자들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 후보를 상대로 한 1차 경선을 앞두고 강기정, 양향자 이용섭 후보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